그러면은 나는 최후는 북한의 지시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의 소리 취재진은 구원성전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결론을 했는데 방송이 그대로 기자로 잘 써달라는 내용의 광고비로 기념품을 드립니까요? 근데 얼마나 주셔야 하나요? 원래는 광고비 있었는데 그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광고비라고 교회 관계자가 비닐봉지에서 하얀 편지봉투 여러 장을 꺼내 옆 여성에게 건네줍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이 봉투를 받아 확인해봤더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5만원짜리 두 장. 네, 5만원짜리 이렇게 두 장에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잘 써달라며 기자들에게 금품을 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돈을 수수한 이른바 유튜버들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언론인으로 등록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법령상 김영란법에 저촉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기자들의 취재, 유튜버들의 취재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내일아! 2024년 3월 29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YTN 보도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었습니다. YTN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분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전 목사 측에 억대 금액을 건넸다는 폭로가 나와서 파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YTN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YTN의 거짓 사기 선동 언론 사건도 이거는 나는 최후는 북한의 지시라고 보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교회 측은 취재진들을 상대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요 끝나면은 기자 여러분하고 유튜버는 바로 요 아래 가면은 구원성전이 있습니다. 모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구원성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의 소리 취재진은 구원성전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몰려든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룬 모습입니다. 교회 관계자가 이번엔 보다 은밀한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또 기사로 또 언론을 이제 방송이 그대로 또 기사로 잘 써달라는 내용에서 광고비로 이렇게 기념품을 드리니까요. 명함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기사 잘 있는 그대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함 다 준비해 주시고 나가실 때 이름하고 그 언론사명, 핸드폰 번호하고 유튜버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옆에 있던 한 보수 유튜버에게 얼마를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와가지고 근데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광고비 있었는데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광고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줄을 서서 기다렸더니 교회 관계자가 비닐봉지에서 하얀 편지봉투 여러 장을 꺼내 옆 여성에게 건네줍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이 봉투를 받아 확인해봤더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기사를 잘 써달라며 기자들에게 금품을 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돈을 수수한 이른바 유튜버들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언론인으로 등록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법령상 김영란법에 저촉됐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개공기자 장희수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득신 작가 말씀대로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구원성전이라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실제 돈 봉투를 나눠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좀 의심스러운 대목들, 그러니까 의혹 제기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의 집회 현장에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뭐 유튜버 등등에게 혹시나 어떤 금전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들이었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뭐 사실로 입증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예. 기자들의 취재, 유튜버들의 취재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예. 예. 그 법은 둘째 치고라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이건 언론학의 아주 기본인데요. 예. 취재를 할 때 예. 기자나 취재진이 돈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예. 어떤 금전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건 뭐 윤리학 그 언론 윤리에 명확하게 뭐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안내 방송을 하고 줄을 서서 태연하게 또 돈을 건네받고 예. 하는 걸 보면 이 전광훈 목사
그리고 이제 뭐 또 보통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이런 예. 보수 유튜버들한테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게 이번 예. 서울의 소리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쎄 뭐 이제 그런 털이나 의혹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포착한 내용은 사실로 단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근데 다만 아까 장윤수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처음이 아닌 양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뭐 줄을 서서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은 이 비단 이날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도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득신 작가께서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네. 굳이 따라가실 생각을 처음에 안 하시다가 가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건 과거에도 예. 이 기자회견장에서 돈봉투를 나눠주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저희가 받긴 했었어요. 그런데 예. 실제로 그 장면을 포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기자회견도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 이제 비리랄지 의혹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취재할 겸 해서 제가 이제 잠입 취재로 예.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한 2주 전인가요? 저희가 이제 전광 목사 그 퍼스트 모바일 예, 그 예.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예. 5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연금으로 준다라는 평생. 근데 그 대신 뭐 전제가 천만 명을 모아야 그렇죠, 이제 줄 수 있다 뭐 이런 전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잠입 취재를 해서 예. 예, 성공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 전광 목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런 정황들이 좀 자꾸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는데 예. 이건 그냥 정말 돈을 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좀 의심을 했던 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사실상 정말 돈을 돈봉투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현장에는 유튜버들이 한 3, 40명 정도 유튜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아까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고 취재 윤리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는 쪽도 뭐 자연스럽고 예. 받는 쪽도 그러니까 이제 뭐 3, 40명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분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이거 돈 받고 빨리 이제 이 현장을 빠져나가야 겠다. 네. 뭐 이게 뭐 늘상 있는 일처럼 이렇게 움직였단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성전으로 모이라고 할 때 그 모이는 구원성전으로 모인 그 유튜버들이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의자에 다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관계자로 이제 보이는 사람이 예. 이제 광고비를 줄 테니까 예. 줄을 서서 명함을 내고 그 다음에 예. 자신의 신분과 소속 전화번호를 예. 기록을 하고 그 돈을 받아가라. 예. 이런 얘기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예.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저는 그 현장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 돈봉투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상황들이 과연 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전광 목사의 의도가 정말 뚜렷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뭐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돈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그건 뭐 현장 관계자였겠습니다만.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명함을 받고 돈봉투를 주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목록에다가 어떤 언론사 어떤 기자 뭐 어떤 유튜버 어떤 채널의 어떤 사람인지를 뭐 기록 같은 것도 함께 했습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명함을 내고 그 이제 자신이 어떤 유튜버인지 이제 명함을 일단 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방명록 같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기록은 자신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전화번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그걸 기록을 하게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걸 정확하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고요. 명함을 주고 그 다음에 기록만 하면 그냥 현장에서 바로 돈봉투 1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그냥 바로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인 상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평소에 연습이라도 했던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차 한번 또 여쭙습니다만 그 3, 40명 중에는 혹시나 뭐 좀 당황하거나 이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황급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런 장면은 목격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은 전혀 저희가 목격을 하지 못했고요. 구원성전으로 모여라라고 하니까 구원성전이 어디인지를 다 알고 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늘 가던 곳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처음 갔기 때문에 구원성전이 예. 어디인지 그리고 처음엔 구원성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가지고 예. 어디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갔던 거죠. 예.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했어요. 예, 네. 예. 아, 진짜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고. 사랑제일교회는 정광훈 목사. 예, 교회인 것이고. 예, 예, 담임 목사 이제 교회죠. 예.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정광훈 목사가 사실상 만든 정당입니다. 봐도 무방하겠죠. 예, 예. 네.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그런 기반. 예. 그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만든 정당이라고 알려져 있고 예.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유통일당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공천장사 아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최근 YTN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예. 예. 거액을 그 예비 후보자에게 요구했고 예. 한 7억 원 정도를 요구했고 그중에 약 1억 원을 받았다는 지금 어떤 그 폭로가 나와서 예예. 이거를 YTN이 연일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자유통일당과 관련해서 정광훈이 예. 공천장사를 정광훈 목사가 공천장사를 했다.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이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자유통일당 내용상으로는 자유통일당의 행사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유통일당은 당연히 이게 정당 행사가 되면 바로 공직선거법상 이제 금품 선거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걸 딱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 예. 교회 행사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라는 하나의 사람이 예. 확고하게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정광훈 목사가 핵심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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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의 직함을 갖고 있고 예. 실제로 예. 자유통일당에서 고문으로서 활동하며 여러 기자회견과 프레스 앞에서 어떤 인재가 영입이 됐다라고 기자회견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전광훈 목사가 그렇죠.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네진 돈봉투와 관련해서 자유통일당은 모른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서요.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좀 짚어볼 건데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저희가 확실하다 이미 말씀드렸고 실적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일단 김영란법에 대한 부분이 좀 일단 걸려 보이네요. 네. 김영란법 뭐 많이들 잘 아실 텐데 이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예. 기본적으로 대상을 하지만 기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끼 식사 예. 3만 원 이상 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1회에 100만 원 예. 그리고 연간 총 한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어떤 물적 혜택을 받으면 예.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직무와 관련 없이 무조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예. 만약에 직무와 관련해서 받게 되면 예. 청탁 김영란법은 이제 청탁금지법이죠. 예. 김영란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 이 경우는 액수는 10만 원에 불과했지만 방송을 보셨으면 리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기사 잘 써달라. 예. 그 대신 우리가 광고비로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라고 예. 명확하게 기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뿌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예. 굉장히 높고요. 다만 유튜버들을 예. 지금 화면을 보면 모자이크해서 잘 안 보이셨을 블러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 그 흔히 레거시 미디어 예.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기자들보다는 행색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유튜버들 예.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봉투를 받아갔거든요. 예. 이들을 기자 내지는 언론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예.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예. 적용하려면 이 사람들의 예. 신분을 기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돈을 나눠주는 측에서 보면은 예. 확실하게 표현을 하죠. 기자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유튜버 여러분들 구원성전으로 예. 오셔라. 예. 그리고 기사 잘 써달라. 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 수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고비라는 일단 표현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뭐 혹시나 굉장히 뭐랄까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광고비 정도는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핵심은 이제 그 유튜버들도 자신이 언론사를 하고 싶어서 뭐 인터넷 미디어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활동하는 유튜버면 이건 법에 저촉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닌 경우에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네, 그 대목인 네.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우리 이득신 작가께서 받으신 돈봉투도 방송에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뭐 증거니까요. 이게 실제 그 5만 원짜리 두 장. 네, 5만 원짜리 이렇게 두 장이 예.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투에는 그리고 이 봉투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냥 흰 봉투입니다.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하얀색 봉투이고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5만 원권 두 장이 이렇게 예. 10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들 중에는 본인은 혹시 기자라고 칭했던 분도 있던가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기자인지 아닌지 그걸 밝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은 아니었고 다만 예.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을 예. 하게 했기 때문에 네. 명함을 내고 기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네네. 기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은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저도 훑어봤지만 그냥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이름을 기록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 대부분이 보수 유튜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채널 명부 적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박영식 TV, 뭐 이득신 TV 이렇게 적어놓고 돈봉투를 이제 수령하는 상황이었다.